굿모닝 뷰에서 오늘장의 국내외 일정들 확인해 볼 텐데요. 최효은 아나운서. 네, 최효은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뭐 기업들의 주주총회나 또 이사회 소식들이 눈에 띄었었는데요. 오늘도 이사회 일정이 있군요. 오늘 주요 일정들 포인트는 뭔가요? 네, 오늘은 이 세계적인 연사들의 발언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 또 계속해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에서 저녁 11시에 미국의 ISM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됩니다. 최근 미국의 PMI 지표는 50 이상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확장 중인데요. 서비스업 PMI도 마찬가지로 50 이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이 서비스업 쪽도 앞으로 계속해서 경기가 확장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세계적인 연사들의 발언에도 집중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IMF와 이 세계은행의 춘계 회의가 계획이 됩니다. IMF 측에서 내놓을 발언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IMF는 이 지난주에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IMF 총재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출렁였습니다. 오늘 밤에는 어떤 이 발언들 나오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과 이 중국 증시는 오늘 쉬어갑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는 휴장을 했는데 오늘 이 부활절로 영국 증시, 독일 증시 그리고 프랑스 증시까지 모두 휴장을 할 예정이고요.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청명절로 금융시장이 휴장이 됩니다. 네, 이어서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LG의 이사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LG전자는 핸드폰 사업을 접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LG 핸드폰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시장에서 어떤 영향 줄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아자동차가 오늘 자동차라는 이 자동차를 빼고 사명을 변경해서 다시 한번 상장을 합니다. 오늘부터 HTS에서는 기아라는 새로운 이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 모델을 새롭게 나타내는 기아의 첫 출발, 오늘부터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일정 함께 살펴봤습니다.